왼손에. 예. 이렇게 치우면 돼요. 이렇게 안쪽이죠? 포기 숙이면 숙 내려가죠. 그러니까 항상, 그렇죠.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요걸 긴장감만 주는 거예요. 땡기는 게 아니에요.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.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. 힘 쓰면서 막 이렇게 훈련사들이 하잖아요. 그러면 몇 번 땡기니까 걔가 아프니까 옆에 붙잖아요. 그건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. 그게 학대죠. 근데 교감적 체질에서는 그냥 이렇게 긴장만 주는 거예요. 긴장. 유지만, 교감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손가락으로. 그 고개 숙여도 항상 이게 안 쪼여요. 숙이면 풀려요. 이게. 오히려 털어버리면 나오죠. 반대로 해버리면 딱 조여버리죠. 안 풀립니다. 나도 안 풀려요. 그럼 사이에 손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. 제가 땡기니까 계속 걔는 땡기고 있잖아요. 나도. 반대로. 손이 안 들어가요. 이 사이에. 땡겨버리면 계속 땡기니까 손이 안 들어간다고. 그럼 걔는 질식을 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가요? 제가 이렇게. 뭐가 위아래가 나요? 사이에 열어보세요. 자, 여기 걔예요. 걔가 없어요. 주먹을 한번 지어보세요. 네. 이렇게 잡으면 풀리죠. 그냥 풀리는 거예요. 고리가 그냥 풀려. 예.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이제 조이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안 나오죠. 나도 안 나오잖아요. 손을 넣어도 안 나온다고. 이렇게 걔가 땡겨버리니까. 설명해 주신 사람이 없었어요. 처음 봤어요. 한번 따지지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. 이해를 못 하겠네. 머리가 나쁜가 봐. 그렇게 그러니까 풀리죠. 예. 고리가 우아래. 뒤로 안 풀리죠. 뒤로 반대로. 안 풀리죠. 고리가 안 나오잖아요. 왜 몰랐지 이거를?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제가 20년 동안 봐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. 자꾸 초코 체인을 써도 된다 안 된다 학대도 아니다만 이야기하지. 학대로 쓰니까 학된 거지. 제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찍고 있어서 훈련사가 그래요.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.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아요? 초코 체인에서 몇 번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. 사체가 끌고 가는 게는 무는 게는 무는 게도 땡기면 되지. 지가 안 나가면 못 무잖아. 틀린 말 아니거든요. 근데 트라우마를 안 주고 걔한테 상처를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교육 방법은 맞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좀 싫어하죠. 왜? 더 부드럽게 교육이 되니까. 근데 그걸 보고 와 학대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. 와 학대다. 근데 내가 해법은 몰라. 해법은 모르는데 저게 학대라고 막 뜯으니까 사람들이 오 공감을 해요. 그래서 저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나는 방법을 몰라 사실은. 근데 사람들 내 말만 듣고 그냥 따라해. 왜 저러면 안 된다고 공감을 해버리니까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돼. 그래서 교육 방법을 제시했는데 나도 그 교육 방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